홍익표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라는 본인들 사정을 독립운동에 덮어씌움으로써 독립운동을 능멸하였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은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로 광주를 능멸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본인의 자유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개 잡범에 불과합니다.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이른바 운동권 청산의 기조를 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부패 세력에 대한 청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 볼모 잡혀진 독립운동과 광주 5.18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당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다만 민주화 운동은 우리 모든 시민의 공이고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 포진해 있는 운동권 특권 세력이 그걸 수십 년간 독점해오면서 참칭해온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